네. 반갑습니다. 자물 파파입니다. 또 파파가 또 쉴 데 없는 짓을 또 한 가지 또 했습니다. 운동하려고 또 장비를 하나 더 샀죠. 뭐냐면은 AB 슬라이서. 이런 유사한 거 많이 봤을 겁니다, 아마. 10년, 15년 전에 많이 유행했죠. 이거 쭉 당기고 하는 거. 또 이제 그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된 건데, 나온 지는 오래된 거죠. 이 복근, 이 똥배 이거 한번 잡아넣어 보려고. 네. 하나를 해봤습니다. 이제 푸쉬업 끝나면은, 이거, 뱃살 빼기.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푸쉬업도 계속 병행해서 이제 같이 할 겁니다. 같이 이것도. 자. 안에 이제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내용물은 일단 핸들 그리고 사용설명서.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. 그 다음에 요 휠, 바퀴 있어야지. 자, 이렇게 휠 바퀴가 있습니다. 있었어. 이게 비싼 건 아니고 좀 저렴한 걸 샀어요. 얼마 하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.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무릎 받침. 무릎 받침. 이거 스폰지인데 뭐 얼마 안 하겠습니까, 가격이. 그럼 안에 넣습니다. 그리고 이거 엄청 편해, 아빠. 봐봐. 자, 슬라이스를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. 밑으로. 나 이거 밑으로 하는 거야, 밑으로. 자, 핸들을 여기 끼우고. 나 이거 밑으로 하는 건데? 나 이거 밑으로 하는 거야. 자, 다 반대. 밑으로 하는 건데? 반대쪽 핸들도 여기다 끼웁니다. 밑으로 하는 거야, 아빠. 여기 딱 홈이 딱 있기 때문에 홈에 맞춰서 끼우면 되는 거예요. 자, 다 됐습니다. 바퀴. 근데 자,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핸들을 여기 잡고 앞으로 쭉 밀고 왔다가 갔다가 이 안에 스프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 능력이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. 예전에 AB 슬라이드 요거 사건 많았죠. 앞으로 쭉 밀고 나갔다가 이렇게 쭉 밀고 나갔다가 안에 스프링이 터지고 그래가 옛날 거는 바로 앞에 퍽 처박혀가지고 이빨 다 깨지고 옛날 거 사고 많았다 아닙니까? 요즘엔 그런 거 없겠죠? 이렇게 무릎에 대고 이렇게 대고 쭉지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, 봐봐.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, 봐봐. 나 한 번 해볼래. 아빠 뺀다 이거. 손잡이에 R L 왼쪽 오른쪽 적혀있어요. R, L 왼쪽 오른쪽 아빠 옆에 다 찍혀. 난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쭉. 나도 한번 해볼래. 나도 한번 해볼래. 쭉. 아 근데
뭐가 부러진 것 같은데? 아, 나도. 오늘은 이거 운동할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만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 주. 아들내미. 주. 자, 이거는 다음번부터 오늘 할 게 아닙니다. 자, 다음부터 이제 복근 운동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AB 슬라이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